다음은 도적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적 공격은 다 비슷한데요. 공격 방식이 이제 부대 정보 훔치기가 있고요. 네, 주로 그 도적 공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파이 전투 그런 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요. 아, 예. 정보를 훔쳐오거나 아니면은 몰래 뭐 물에 독을 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특화 공격이 가능합니다. 아, 저번에 저희 랭킹을 볼 때 그 독살로 엄청난 인구를 네, 죽였던 그것이 이제 도적 공격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군사 행동에 보면 전쟁 면역은 저번에 얘기 드렸던 네. 전쟁 면역 설정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고, 원조는 이제 동맹 국가에 대해서 이제 원조를 실시하는 건가요? 네, 이제 원조도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예, 예. 원조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동맹 뭐 길드인 유저들한테 이제 뭐 자원을 보내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 동맹끼리 이제 그 전쟁을 하면서 이제 키우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서로 부족한 물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부상조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많이 플레이에 도움이 되겠죠. 아, 화물 운송에는 5%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 있군요. 네. 아, 6개월 이후에나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하니, 보냈다고 이제 메시지 받으시고 왜 안 오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6개월 이후에나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좀 기다리셔야 되겠군요. 네. 코너 속의 코너.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자. 빨강코님의 질문입니다. 건물 철거. 건물을 철거하면 뭐 다시 돌아오는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푸아트님, 네. 건물을 철거하면 뭐 돌아오는 게 있나요? 아니요. 건물을 철거하시면은 돌아오는 건 없고요. 예. 그 이제 건물 생산에서 예. 이제 그 생산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량을 입력하신 다음에 철거를 누르시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아, 돌아오는 게 있군요. 토지가 돌아옵니다. 네, 이제 빈터로 다시 되는 거죠. 예. 이제, 지으시다가 자리가 모질란다. 쓸모없는 게 너무 많이 졌다. 그러시면 이제 철거를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새롭게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 또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아, 이번에는 구타 유발자님. 성광석 뭐 하는 데 쓰지요? 루피아도 아니고, 성광석 만들면 뭐가 좋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푸아트님, 뭔가요, 이건? 네, 성광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우선 게임에서 한번 황성 쪽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예, 황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으로 왔고요. 황성에서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황성에 보시면 그 특수광산과 광물 추출 공장, 그리고 뭐 단조 공장, 재련 공장이 있는데요. 예. 아이고. 이 공장들이 모두 그 성광석에 관련된 공장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황성. 베일에 쌓인 장소인데요. 네, 이제 여기서 성광석을 추출하고 재련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성광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아, 특수광산에서 이제 캐고 광석 추출 공장에서 이제 추출을 한 다음에. 네. 이제 재련 공장이나 단조 공장에서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 이제 성광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게임 이제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장비에 보다 나은 장비를 원하시게 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성광석을 통해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어우, 이 필요 조건을 보니까 꽤나 높은 금화와 산지가 네. 필요로 하는데요. 처음부터 예. 하시긴 힘들고요. 약간 좀 어느 정도 플레이가 익숙해지신 다음부터 이제 아마 가능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모아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빵 터뜨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또 살펴볼까요? 다음은 구구님의 질문입니다. 개척자를 늘릴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유치 탐색에 보내는 개척자는 늘릴 수 없냐는 질문이십니다. 어떻게 네. 늘리죠? 개척자는 이제 영토를 이제 늘리는 영토 탐색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그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개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 관리에서 육지 탐색을 통해서 그 지역을 탐색하는 개척자를 네. 의미하는 건데요. 지금 이 개척자 같은 경우에는요. 시중심을 지어 짓게 되면 이제 시중심마다 개척자를 이제 추가로 획득을 하게 됩니다. 아, 시중심이요? 아, 시중심에 보면은 탐색자 6명을 제공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탐색자가 이제 개척자죠? 네, 그런데 이 탐색자를 그 있다고 해서 그냥 마음껏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만큼 그 탐색자 한 명당 식량을 소모하기 때문에 식량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이제 개척자를 그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그 육지 탐색할 때 탐색자 한 명당 12개의 연식 소모가 한다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살펴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처음이라 조금 어색한 진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가이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포아트님.